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5시 25분이고요. 6시 30분 사라예보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춥네요. Thank you. Bye bye. 팅이 온라인 안 되더라고. 어제 가서 확인을 하니까 okay. 모스타르 기차에 도착했습니다. 야, 무슨 짓담 안 거 같노? 아, 너 여기서 와, 줄도 왜 이리 많아. 만약에 내일 티켓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i, I want to buy a ticket for tomorrow to go Sarajevo. Sorry? So tomorrow 6 open. 6시부터 티켓팅 오픈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까지는 1.8km 정도더라. 오늘 일출은 사라예보로 가는 기차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왔는데 새벽이 나. 기차에 도착했습니다. 대박, 열린 카페 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 되겠다. 보시다시피 현재 시간은 5시 40분입니다. 6시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대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자. Hi. Hi. I want to drink coffee. Okay. 해봐라. Okay. 분위기가 약간 은하철도 999에 나올 법한 카페 분위기네. 카페 내부도 좀 그런 분위기야. 은하철도 999 카페. Thank you so much. Okay. Hi. Hi.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를 카페라고 말하면 되더라고요. 탕 조금만 넣고. 춥다. 흑설탕이 없는 게 아쉽네. 와, 감성 있네. 시골에서 커피집 가서 마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엄청 맛있진 않는데 이 새벽 공기와 이 빈티지한 느낌이 굉장히 커피 맛을 맛있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뒤에 누구 있냐? 싫어. 순간 누가 째려보는 줄 알았네. 가격은 1.50 마르크 나왔습니다. 아, 봐라. 네. 컵 봐봐. 오케이. 굿모닝. 오케이. 이게 보시면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티켓팅을 하러 왔습니다. 오케이, 카드는 안 받는구나. Good morning, my friend. Good morning. I like your hairstyle. Oh, thank you. 아, 너무 이렇게. Bye. Have a nice day. 여기서 플랫폼 2로 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 음기가 가득하네요. 아, 이 들어오자마자 체감적으로 온도가 한 5도로 확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러 왔습니다. 줌마들 왜 잘 안 오지? 아, 추우니까 안 나온 거구나. 의자 없나? 아, 그래, 왠지 줌마들 왜 쟤들 나보다 티켓 먼저 샀는데 왜 안 나오나 싶었거든? 이게 6시 반 출발이니까 안 나왔구나. 보스니아 기차역은 이렇게 생겼다. 아, 의자 없나? 아, 다행히 의자가 있네. 여긴 영수증이 엄청 친환경적이네요. 이 반도가리 이렇게 주는구나. 이 안에 내용이 다 적혀있긴 해. 와, 사람들 엄청 많네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보랏빛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라예보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야, 하늘 보세요. 색깔 너무 좋다. 여기는 문이 안 열리는. 제가 알기로 여기서 우측에 앉아야 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KTX랑 비슷하네요. 근데 우측이란 어디 기준 우측이란 거? 사람들 어디 많이 앉았냐. 오케이, 여기 앉아야겠다. 기차 출발했는데 제가 앉은 자리가 뷰가 좋은 우측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Woke up today, feel more of the same. 네, 여러분, 사라예보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네요. 확실히 여기가 제1도시 수도인 것처럼 굉장히 높은 건물도 많고 확실히 대도시 분위기가 나갑니다. 사람들 보세요. 보스니아의 메인 기차역인데 코카콜라 광고를 막 앞뒤로 해놔버렸네. 오케이, 사라예보 시내로 나갑니다. 춥다.
여기가 사라예보 기차역입니다. 지금 오전 9시거든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호스텔까지 약 2.3km이기 때문에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그 도시를 배웠는데 그 도시를 제가 직접 오는 일이 제 인생에 오네요. 들어오자마자 높은 건물이 눈에 딱 보입니다. 이거는 은행 본사 건물 같고요. 와, 확실히 유럽의 대도시에 오면은 도로가 갑작스럽게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수도는 수도네. 저기 사라예보도 트램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예보의 여기에 딱 중심 거리 같습니다. 다양한 전광판들이 보이고, 와, 전광판 크네.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딱 동유럽에서 이런 건물을 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야, 성당 건물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이런 형태의 성당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그 뒤에 집도 굉장히 색깔이 이쁘네요. 건축학과 분들이 여기 오면 참 재밌겠다. 이야, 이 봐봐, 이 소개하게 돼 있네. 와, 이 보스니아 재밌네요. 와, 저 성당은 되게 또 고딕풍이고, 또 이쪽에 보면은 분위기가 달라. 지금 골목에 들어왔거든요. 분위기 좀 독보적이네. 내가 여행하면서 여기 유럽 애들이 보스니아 여기 사라예보를 엄청나게 극찬하더라고. 유럽 애들이. 그래서 그거 아이가 비싼 거 아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럽 애들도 오면은 굉장히 재밌어 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괜찮네. 첫 느낌 괜찮네요. 호스텔 도착했습니다. Hello, is a hostel here? 오케이. Thank you. 오케이. 호스텔 건물 통으로 쓰는구나. 우와. 야, 씨. 하이. 도착했습니다. Check-in is at 2pm, but you can leave your bags here. 오케이, 우선 체크인이 2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돈도 뽑아야 되고, 왜냐면 여기 보스니아 대형 호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이 거리가 오스만 제국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어떤 조계지?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딱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확실히 터키 분위기가 나죠. 저는 커피도 터키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여기도 진짜 아름답네. 이야, 이러겠다니까 여기. 밥부터 먹으러 오겠습니다. 여기가 구글 리뷰 파는 집은 6,400개. 이 집 맞지? 좀 기대가 됩니다. 집 눈앞에 보이거든요. 사람도 엄청나다. 이 집입니다. 단품을 파거든요. 자리가 안에 있나? One person? Thank you. 야, 곰탕집처럼 생겼네. 가게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와, 여기 뭐 로컬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관광객들 다 오는 거 같네. 고기 개수가 카이막을 팔거든요. 카이막 고기 같이 해서 먹는 게 이 집의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Thank you. Thank you. 그럼 요거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하. 알갱이 같은 쉬피네. 고기 요새니까. 소금을 좀 묻히면 더 맛있겠나? 고기가 우리나라 숯불고기 맛, 갈비 맛 좀 나. 카이막 오랜만에 넣어줘. 야, 이 카이막은 풍미가 엄청 진하. 약간 여기 카이막은 크림치즈 맛이 많이 나. 고기에 싸가지고 만드는 소금 싸서 카이막. 양파, 소금. 제가 이전 터키에서 꿀이랑 빵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고기랑 카이막도 진짜 잘 어울려요. 12.50 마르크 나왔습니다. 여기 보스니아 사라예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라예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의 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의 첫 스타트 포인트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Hello, okay. What's up? Thank you, have a nice day. 그래가지고 오늘 제일 먼저 가볼 곳은 역시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제가 피살되었던 곳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호스텔 직원이 소개해준 스팟 위주로 오늘 제국 황태자 부부가 피살된 거는 그 사건 하나로만 본다면은 그냥 세르비아와의 전쟁사로 파편적인 전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복합적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형세가 번졌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도 대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의 형국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Hi, how are you? Good.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From Korea? Yeah, where are you from? Croatia. Croatia? Yes. Nice to see you. Nice yeah, to see also. You. Now you're vlogging. Also. Yeah, I see. Have a nice day. Bye-bye. Bye-bye. 이렇게 한 번씩 여행하다 보면은 여행자들끼리 이렇게 고프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뭔가 반가운 게 있습니다. 어쨌든 사라예보로 왔으면 이거를 영상에 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 노른자가 없는 계란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있네. 보이시죠? 아 복원 잘해놨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탔던 자동차고요. 아싸 제수 설명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야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황태자 부부가 피살되었던 탔던 차량인데 그 당시에 이 차량에 후진 기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천천히 후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타이밍에 피살을 당했다고 하죠. Himself, 1차 세계대전은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전쟁 중에 가장 잔인했고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전쟁입니다. 도시 여행에 있어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절대 빠져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지구 저편에 있는 남일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북한과 분단이 돼서 우리나라는 사실 3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립 외교를 잘 해야 되고 이 땅에 오랑 개개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 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들 역시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항상 이 보이지 않는 역사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배워야 되고 그 교훈 속에서 또 미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사라예보에 온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이곳을 보기 위해서 사라예보에 왔죠. 여기서 다음 코스인 여기 사라예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케이블카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 먹지 못한 보스니아 커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보스니아 커피라고 하는데 사실 터키시 커피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디저트로 준 것 같고 터키시 커피랑 비슷하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스타일의 커피는 가루가 깔아앉기를 기다렸다가 백화수복장 같은데 따라 마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루가 좀 나오네. 약 같다 약. 저는 진짜 기가 막힌다. 이 커피 맛도 기가 막힐지 봅시다. 터키 커피랑 다른데 터키 커피보다 훨씬 더 약하고요. 보면은 안에 가루가 이렇게 가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사라예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케이블카 포인트로 왔습니다. 사람들 생각보다 많네. 와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야 20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기가 엄청 많구나. 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사람 보세요. 티켓 20마르크 결제를 따로 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사람 두 명이서 수작업을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나가보자. 야 카페 테라스인데? 와 내부에 이런 식으로 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3마르크.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지는 않네. 그냥 카페 루프탑인데 야 이런 식으로 좀 내려다 볼 수 있는 거 이걸 20마르크를 주고 오는 거는 좀 아깝네요.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와 많이 아쉽네요. 여기 내부에는 이렇게 푸드트럭 형식으로 음식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토네이도 감자 옥수수. Is there Americano here? Yeah, one Americano, please. How much is it? Two mark. Two mark. Okay. Thank you.
와, 이게 이마르크. 이 산행 코스가 있나? 저 사람도 저쪽에서 나오네. 커피나 좀 먹고 내려가자. 아, 시간을 쓰기 아깝다. 네, 여러분,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면은 바로 맞은편에 엄청 멋스러운 건물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여기 국립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여기 말고 호스텔 직원에게 추천받은 옐로우 포트리스, 노란 성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선셋을 찍기 좋다고 해가지고 현재 바로 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는 너무 아쉬웠어. 이 뒤에 보이면 언덕에 사람들 모여 있거든요. 저기인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스팟과는 다르게 여기 노란 성벽을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가정집들을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길 같습니다. 가보자. 보면은 동양의 느낌이 물씬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 길 아닌가? 아, 막혔네. 길 아니다. 길 아니야. 아, 좋다, 다. 옐로. 야야야. 그라디아우스 운나. 아, 오케이. 야, 발라. 오케이, 오케이, 머리. 와, 이 뭐야? 공동묘지 같은데? 공동묘지네요. 일로 올라가는 거구나. 야, 씨, 사람도 안 오는 이유가 있네. 오르막이 상당하다. 하지만 오르막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올라가면 더 멋질 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야, 분위기 보세요. 모스크랑 같이 무덤이 있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묘하네요. 가보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란 성벽이구나. 다들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네.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시구나. 오케이, 따로 입장료는 없어 보입니다. 와, 사람들 많네. 여기도 의자 테이블들이 있구나. 아, 카페가 있네. 멋있다. I don't know what I'm meant to feel anymore. I take it out on my girls and I smash that door. I fucked around with myself and I let you know that if you're up there watching, start the show. Say it's over, my friend. How long until the end? 'Cause I'm past the point where I can amend. 보스니아 사라예보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약 3주일 동안 발칸반도 여행을 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사라예보까지. 약 3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영상을 동시에 편집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도시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어쨌든 알바니아부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예비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조카를 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이제 소중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모레 출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긴 여정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fucked around with myself and I let you know that if you're up there watching, start the show.